카드 한 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섞어줍니다. 관객이 카드 두 장을 고르게 합니다. 관객이 고른 두 장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 뒷면만 보고 카드를 투시해서 맞춰볼게요. 제가 적은 두 장의 카드는 8 다이아몬드와 잭 클럽입니다. 마술사가 적은 카드와 관객이 고른 카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전체 카드를 모두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각각의 무늬별로 카드를 정리해서 4개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둡니다. 무늬의 순서는 클럽,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보통 줄여서 클하스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클럽에서는 에이스가 탑에 오게 합니다. 하트에서는 4가 탑에 오게 컷을 합니다. 스페이드는 7입니다. 다이아몬드는 10이고요. 클럽,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순서로 한 장씩 왼손에 카드를 올립니다. 이렇게 한 덱을 정리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카드를 언뜻 봤을 때는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드를 섞을 때는 원컷 형태로 섞어야 합니다. 찰리에르 셔플도 가능합니다. 카드의 앞면 전체 배열은 섞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원컷을 할 때는 관객이 원하는 만큼 카드를 덜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관객이 원하는 카드 두 장을 연속 덱에 뽑습니다. 두 장을 골라낸 뒤에 양손 카드 덱을 반대로 합칩니다. 관객 카드 두 장을 앞으로 밀면서 왼손 카드 덱 바텀 카드를 몰래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퀸 하트입니다. 하트 다음은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입니다. 퀸은 숫자로 12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3을 더하면 두 장 중 한 장은 스페이드 2가 됩니다. 스페이드 다음은 다이아몬드, 거기에 3을 더하면 5 다이아몬드가 되겠네요. 바닥의 두 장은 그대로 바텀에 합쳐서 다음 마술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속된 두 장을 뽑고 양손 카드를 반대로 합칩니다. 바텀 카드를 몰래 봅니다. 잭 다이아몬드의 다음 카드를 떠올리면 됩니다. 클 하스다. 다이아몬드 다음은 클럽이 되고 제2의 3을 더하면 에이스에 해당합니다. 두 장 중 한 장은 에이스 클럽이 되겠네요. 클럽 에이스 다음은 하트. 에이스에 3을 더하면 4. 두 번째 카드는 하트 4가 됩니다. 카드 덱 바텀의 두 장을 순서에 맞추어서 합치고 곧바로 이어서 마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